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햄채면 뚜둥 불고기 버거 30개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햄버거를 몇 개까지 최고로 먹어본 걸 도전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연 몇 개까지 먹을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잤거든요. 아침 9시에 자가지고 아까 5시쯤에 일어났는데 사실 해장을 해야 됐어서 어제 생일 파티 갔다 왔어요. 해장을 해야 됐어서 사실 짬뽕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한테 고백할게. 짬뽕도 한 그릇 먹고 백다방에서도 백스치노를 하나 먹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원래 공복보다 먹어야 더잘 들어가는 거 알죠? 자, 잘 먹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4, 7, 28에 이거 두 개까지. 맛있다. 제가 햄버거를 많이 안 먹어봐서 저한테 햄버거 뭐가 맛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대답을 못 해드려요. 전 버거킹도 한 번인가밖에 안 먹어봤어요. 아니, 맥도날드 불고기, 아이고, 따국지. 불고기 버거예요. 야, 시간 제한 없이. 지금 두 개야. 맛있다, 불고기 버거. 저는 불고기 버거 이 소스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좀단 거를 좋아해서 30개만 여러분 30, 29개는 단품으로 샀고 하나는 세트로 사가지고 62,500원 나왔어요. 62,500원. 뭔가 흘러요. 맛있어. 아, 맞아요. 자, 여러분은 햄버거 몇개 드세요? 저는 저번에 햄채면은 아닌데 햄버거 그때 종류별로 맥도날드에서 10개 사고 그리고 징거버거 2개, 타워버거 2개 이렇게 14개 먹고 조금 모자라서 고추 바사삭 치킨 그거 시켜 먹었어요. 저 유튜브 보시면 있거든요, 여러분.
좀 작아요. 근데 큰 거면 30개 못 먹, 못 도전하죠. 2,000원. 2,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맛있고, 저는 남들보다 물림이 조금 늦게 와요, 여러분. 전 물림이 한 치킨으로 따지면 그때 비비큐 닭다리 한 50개 때부터 물림이 왔거든요. 막 흘려. 님 오랜만에 왔는데 살찌신 듯. 팔은 그냥 그대로예요. 몸은 그대로죠, 여러분. 와우. 호? 이렇게 일단 빵과 빵이 있어요. 빵을 이렇게 열면 양배추들이 있고요. 양배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마요네즈랑 데리야끼 소스 같은 게 발라져 있고 이게 패티가 있습니다. 이 데리야끼 소스가 달달하니 맛이 좋아요. 야, 지금까지 되잖아. 이거 해봤어요, 여러분. 어? RTA 앵그리 너구리. 이거 사왔지롱. 혹시 몰라서. 궁금하시려면, 제 배는, 배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배예요. 배. 배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배 보여드릴게요. 배. 이게 배예요, 배.
다 먹는지 안 먹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노랑통닭 3마리 도전하는 거 그냥 제 사비로 해가지고 그냥 그때랑 똑같이 해달라고 한 다음에 저 미러전 하려고요. 언젠간 저 그 기록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약간 뭘 모를 때고 지금은 뭘 알았습니다. 맛있어. 매일매일 운동을 해도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말했다고요? 아니 그래서 근육이 조금 있어요. 갑자기 근육자랑 초코님 별풍선 100개 바빠빠. 초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제 식어서 좀 이제 물린다. 식어서.
마지막 햄버거? 마지막.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30개를 다 먹었습니다. 후! 자, 오늘 이렇게 물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 30개를 도전해봤는데요. 약간 이게 뒤로 가면서 조금 식어가지고 퍽퍽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뒤에는 물리긴 했는데 그래도 30개 잘 먹었습니다. 행복의 나라 맥도날드로 오세요, 여러분. 조금만 놀고 계셔봐요. 냄비 갖고 올게요. 냄비. 여러분, 물 너무 많나요? 매콤하니 맵네. 매운데요? 이제 오세요. 나도 돌리고 비주얼 보이나? 자, 여러분, 이렇게 앵그리 너구리를 후식으로 먹어봤고요. 제가 시청자분들의 추천으로 마무찌막을 라죽을 해 먹었는데, 와, 라죽 이게 신세계네요, 여러분. 라죽 꼭 해 드세요. 진짜 라면 그냥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는 되게 좋았어요. 국물까지 싹싹 다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